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속상하거나 힘들 때 여러분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질러보기도 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있어보기도 하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해보기도 했을 거예요. 그 중에서 마음껏 울어보기 또한 내 속상한 마음을 표현하는데 더없이 필요한 방법일 거랍니다. 오늘 동화 속 주인공 아기 구름은 틈만 나면 울기 바쁜 울보쟁이랍니다. 그래서 울지 않으려고 참아보기도 하는데요. 과연 아기 구름이 우는 걸 멈추게 되었을지. 그럼 신나는 동화 여행 속에서 아기 구름 울보를 만나러 가볼까요? 아기 구름 울보. 높다란 산 꼭대기에 걸린 이 구름은 아기 구름 울보야. 아기 구름 울보는 걸핏하면 울었어. 화가 나서 울고, 배고파서 울고, 졸려서 울었어. 산마을의 동물들이 톡 그치라고 아무리 해도 아기 구름 울보는 울고 또 울었지. 부탁해도 소용없고, 야단쳐도 소용없고, 달래도 소용이 없었어. 어느 날 아침부터 비가 또 내리기 시작했어. 톡톡, 토도독톡톡, 쏴! 아기 구름 울보가 다시 울음을 터뜨린 거야. 왜 또 울어? 몰라요. 너 울면 바보다. 아니에요. 무서운 구름이 잡으러 온다. 싫어요, 싫어. 산마을 동물들은 점점 화가 났지. 에휴, 저 울음 정말 지긋지긋해. 털도 다졌고 발도 축축해.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동물들은 아기 구름 울보의 버릇을 고치기로 단단히 마음먹었지. 동물들은 산 꼭대기로 우르르 몰려갔어. 그리고 이야기했지. 울보야, 너 그렇게 계속 울면 혼자만 남겨두고 우리 모두 이 산을 떠나버릴 거야. 아기 구름 울보는 깜짝 놀랐어. 안 돼요, 안 돼. 그럼 어서 뚝 해. 뚝. 아기 구름 울보는 입을 꼭 다물고 꿀꺽, 꿀꺽, 꿀꺽 울음을 삼켰지. 그리고 숨을 크게 들이켰어. 그리고 드디어 비가 그쳤어. 산마을 동물들은 신이 났지. 이제 비 때문에 잠을 설칠 일도 털을 말려야 할 일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며칠 내내 날이 어두컴컴하고 점점 후텁지근해졌지. 아우, 끈적끈적해. 동물들은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났어. 어느새 산마을엔 웃음이 사라졌어. 동물들은 후 하고 한숨을 내셨지. 바로 그때 누군가가 소리쳤어. 야! 저기 봐! 거기에는 온통 까맣게 되어버린 아기 구름이 있었어. 있는 힘을 다해 울음을 참느라 몸속 가득 눈물이 차오른 거야. 슬픔도 차오른 거지. 울지 못하는 울보는 너무 힘들어 보였어. 산마을 동물들은 비로소 울보의 마음을 알았어. 동물들은 허둥지둥 아기 구름 울보를 찾아갔단다. 울보야, 우리가 잘못했어. 네 울음을 빼앗아서 미안해. 그럼 울어도 되나요? 그럼 울어도 괜찮아. 울고 싶을 때는 마음껏 울어. 아기 구름 울보가 훌쩍훌쩍거리자 어디에선가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어. 아기 구름 울보가 왈칵 울음을 터뜨리자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져 내렸지. 울음 쾅쾅 천둥이 울리고 번쩍번쩍 번개가 내리쳤어. 아기 구름 울보는 슬픔을 모두 내보낼 때까지 울고 울고 또 울었지. 동물들은 시원한 비가 너무도 반가웠지. 아기 구름 울보는 여전히 잘 울어. 화가 나서 울고
배고파서 울고 졸려서 울고 하지만 마음껏 울고 나면 햇님보다도 더 활짝 웃는단다. 마음껏 놀고 난 아기구름 울보가 햇님보다 더 환하게 웃게 되었어요. 울지 말아야 해 하고 생각하고 억지로 내 마음을 막는 것보다 편하게 내 감정을 표현할 때 우리가 더 안정되고 즐거워질 수 있다는 걸 말해주는 이야기였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우는 거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고 속상할 때는 마음껏 울고 속상했던 그 마음을 멀리 떨쳐버리도록 하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